자, 58페이지 12강이에요. 우리 12번째 시간에 14번 보도록 할게요. 어저께 이거 한번 풀어보라고 그랬었는데 풀어봤는지 모르겠다. 14번이죠. 자, 다항식이 58페이지 그거 집어넣고 그거 핸드폰 집어넣어 안 보이는데다. 자, fx가 얘래요. 얘를 인수로 가진대요. 인수로. 그럴 때 상수 ab 값을 구하래요. 이건 뭐 이거 하나 가리켜주고 미지수가 지금 두 개인 상태예요. 인수로 가진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얘 x는 파란 게 아니에요. X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그지? X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X 대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나머지가 0이라는 거죠. 인수로 가진다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F 마이너스 1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얘는 더하기 B가 될 거예요. 얘가 f 마이너스 1이 뭐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죠. 0이라는 거죠. 우리 모르는 미지수가 두 개가 있어요. 우리 하나를 한번 활용해 봅시다. 지금 뭐예요? 얘가 마이너스 2고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b를 갖다가 놔두고 얘를 이항해 봅시다. b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얘를 저기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b 대신 넣고 다시 정리할게요. fx는 x의 3승 더하기 a의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이제 미지수가 하나 남았어요. 자, 얘를 인수로 가진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조립제법을 써볼게요. 얘 1이죠. 얘 A죠. 얘 1이죠. 마이너스 A. 얘는 상수항이니까 A 더하기 2가 한 세트로 들어가는 거야. 숫자 대신 들어가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A랑 2가 아니고. 자. 뭐로 된다고? 마이너스 1로 되는 거예요. 얘 그대로 내리죠. 얘 마이너스 1이죠. 더하면 a 마이너스 1이죠. 얘랑 곱할 거예요. 마이너스 a고요. 플러스 1이 되죠. 그죠?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얘랑 곱하면 a 마이너스 2가 될 거죠. 얘 더하면 0이죠. 얘 더하면 0. 자, 우리 얘를 가지니까 얘를 두 번 써도 되는 거죠. 그죠? 얘가 두 개니까 두 번을 쓸게요. 마이너스 1로 다시 해줄게요. 마이너스 1. 자, 얘 데리고 얘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얘 더하면 a 마이너스 2가 되죠. 얘 곱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되죠. 그죠? 얘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4가 되죠. 얘가 나머지인 거죠. 얘가 나머지인 거죠. 근데 인수로 가진다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지?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지요. 0이 돼야 되는 거죠.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2a 더하기 4가 바로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2 나오면 딱 좋겠죠. 따라서 a가 2 나와요. 여기다 2 딱 넣으면 0 되잖아요. a가 2이면 여기다가 2를 샥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b는 0이 되네요. 그죠? b는 0이 되네요. b는 0이 되네요. 자, 우리는 fx 여기에다가
아무데나 대입을 해도 되죠. 넣어볼까? 여기다 넣으면은 인수분해 다시 해야 되니까 아까 제일 많이 됐던 데가 어디야? 여기가 제일 많이 된 상태인가요? 여기가? 그지? 맞잖아요. fx가 뭐라고? 인수를 원래 문제에서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갖는다라고 그랬잖아. 여기까지 해줬고, 그지? 요거. 요거는 x지. x, 그지? x, 그지? 더하기 a-2가 되겠지? 더하기 a-2가 될 거예요. 요거 그대로 쓴 거야. 요거. 그지? 쓴 거야. 얘에다가 2를 넣어봐. a를 2를 넣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는. 그죠? 얘가 x가 되는 거죠. x만 남죠. x 곱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이 정답이에요. 우리 fx를 구했어요. 자, 다시 한번 훑어보면. 얘를 인수로 가진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1을 넣어봤어요. 그러면 그저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식을 하나 구했어요. b 대신 a 마이너스 a 더하기 1을 집어넣었어요. 그죠? 조립제법을 쓴 거죠. 두번 써줬어요. 이 나머지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이용해서 a와 b를 구해서 답을 구한 문제예요. 그죠?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의 16승 마이너스 1이 1과 10 사이에 어떤 두 수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두 수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두 수의 합을 구하래요. 일단은 우리 인수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2의 16승, 그죠? 마이너스 1이 돼 있어요. 2의 16승은 이건 제곱이라고 봐도 되죠. 제곱이라고 보면 2의 우리 8승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나요? 2의 16승은. 자, 그 다음에 얘는 1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겠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죠. 합차예요. 합차. 2의 8승 더하기 1, 2의 8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우리 얘는 또한번할 수가 있어요. 얘는 그죠? 얘는 뭐예요? 2의 4승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얘는 다시 쓰면 2의 4승의 제곱이잖아요. 얘도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죠? 얘는 다시 한번 쓸수 있어요. 2의 8승 더하기 1이고요. 얘는 또 제곱제곱이니까. 2의 4승 더하기 1, 2의 4승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또 되죠? 얘또 돼요. 그죠? 얘또 돼요. 얘는 뭐랑 같아요? 2의 제곱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맞죠? 이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얘가. 그죠? 얘는 똑같이 내려서 썼고요. 걔는 그러면 2의 8승 더하기 1, 2의 4승 더하기 1, 여긴 2의 제곱 더하기 1이 나오겠죠? 2의 제곱 더하기 1,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얘가 또 되죠? 그죠? 얘가 또 되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2의 8승 더하기 1, 2의 4승 더하기 1, 2의 2승 더하기 1, 2 더하기 1,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자.
지금 인수분해가 다 끝난 거죠? 끝난 거야. 이게 뭐냐? 2의 4승이 뭐예요? 16인 거야? 2의 5승은? 여기다 2 곱하면 32인 거야? 2의 6승은? 64야? 그지? 2의 7승은? 128이야? 2의 8승은? 257인 것이야. 그죠? 257. 얘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258이 되는 거고요. 얘는 10. 아, 얘가 256이야? 미안해요. 257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17, 얘는 5, 3, 1이 되겠네요. 근데 인수가 1과 10 사이에서야. 얘가 1과 10 사이에서지. 1과 10 사이의 수죠. 얘는 1과 10 사이의 수가 아니라, 그지? 1이지? 그니까 얘뺀 거야. 그두 수의 합은 5 더하기 3을 얘기한 것 같아요. 5 더하기 3을 해봐라, 라는 거였어요. 8이 되겠죠. 응? 이런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설명 들으면 끄떡끄떡하고 할 만한데, 시험에 나와도 끄떡끄떡하고 할 만할까? 과연? 그죠? 계속 연습을 하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쉽게 풀을 거예요. 훨씬 빨리 풀을 거예요. 그냥 쭉쭉쭉 쓸 거예요. 아마 여기를 써내리고 있을걸? 연습한 애는? 그지? 이딴 거안 하겠죠? 그죠? 이렇게 쭉, 이거 이 문제야. 이러고 쭉쓸 거야. 하드 연습을 많이 해서. 응? 자, 그 다음에 16번 볼까요? 당시 얘가 소수가 4승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B 형태가 되네요. 그죠? 이거의 값이 소수가 되도록 하래요. 일단은 얘를 뭐 해야 되겠어요? 인수분해를 먼저 해봐야 되겠죠? 얘가 x 제곱을 x로 한 다음에 인수분해가 이게 과연 되겠냐? 안 되겠지. 25 나온 거 보니, 그지? 응? 뭐 5, 25도 아니고, 그지? 될 리가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면 얘를 보고 25를 보고 얘를 맞춰주면 될까요? 그지? 맞아요? 25를 보고 맞춰줘야 되겠지. 한번 해볼게요. n의 4승이고요. 더하기 25가 있어요. 그러면 얘 무슨 n의 제곱으로 할까요? 간단하게 10n 하면 딱 좋겠죠. 맞아? 얘 하면 좋잖아요. 근데 얘 하면 얘에다 더뭘 해줘야 돼? 마이너스 16n 제곱을 해주면 딱 좋겠지. 마이너스 제곱 4에 4n의 제곱 딱 좋잖아. 그지? 맞아? 하기 좋잖아요. 자, 얘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n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 될 거예요, 얘는. 그지? 얘는 마이너스 4의 n의 제곱이 될 거예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바꿔줬어요. 얘를 갖다 해줘서.
8 그렇게 하지 마. 이게 뭐 하는 거야? 눈 자세 똑바로 해. 피곤한 상태로 교실에 들어오지 마. 아주 힘들어. 자, 보도록 하자. 에이씨,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잖아.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에요. 자, 쓸게요. n의 제곱 더하기 5고요. 얘 더하기 4n이 되겠죠. 그 다음에 n의 제곱 더하기 5고요. 마이너스 4n이 될 거예요. 이것 값이 소수가 되래, 소수. 소수가 되는 게 힘들겠죠? 소수가 뭐냐? 소수랑 합성수가 있었죠? 그죠? 일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위쪽 동네 아니야? 그지? 큰 숫자들이잖아. 자연수잖아요. 그죠?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가 둘 다. 얘는, 얘가 정수 n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얘가 정수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죠? 얘를 각각 보자. 얘랑 얘를 한번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개를 각각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부터 보자. 앞에 있는 애. n의 제곱 더하기 내림차순으로 쓸게요. 4n 더하기 5라고 봅시다. 얘는 완전제곱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n의 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4 더하기 1 하면 얘는 어떻게 되니? n 더하기 2의 제곱에 더하기 1이 되겠지. 얘는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제곱한 거에다가 2를 더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었다 깨놔도 어때요? 0보다 크죠? 그지? 0보다 큰 거야. 그지? 0보다 큰 거야. 그 다음에 이쪽 옆에 애를 보도록 하자. n의 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5예요. 얘도 같은 걸로 해보자. 같은 걸로 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n-2의 제곱 더하기 1이 되겠지, 얘는? 맞아? 얘도 어때요? n-2, 뭐 제곱을 한 거잖아. 정수에서 빼가지고 제곱을 한 거에다 더하기 1을 해놨어. 얘도 어때요? 죽었다 깨놔도 0보다 클 거예요. 0보다 커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무슨 숫자 두 개를 곱해가지고 소수가 나와야 돼. 이게 소수가 돼야 돼. 뭐 곱하기 뭐가 소수가 돼야 돼. 그런 소수가 있나? 1밖에 없죠? 맞아? 둘 중에 하나는 죽었다 깨놔도 1이 돼야지 되는 거지, 지금. 맞아요? 그래야지 소수가 될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가 1이라는 거지. 뭐? 다시 한번 쓰면, 얘가 1 또는 얘가 1이 나와야 돼. 걔를 쓸게요. n의 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5는 1 또는 뭐가 돼야 돼? n의 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5가 1이 나와야 돼. 둘 중에 하나는 1이 돼야지 소수가 되는 거야. 그지? 둘 중에 하나는 1이 나와야지만 소수가 될 거야. 얘첫 번째 경우 보고 얘두 번째 경우로 나눠서 볼게요. 얘가, 얘인 경우 보도록 하자. 얘인 경우. 얘면은 어떻게 돼?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4. 얘 이항하면 얘가 0이 나오죠. 얘는 n 더하기 2의 제곱이 뭐가 돼요? 0이 나와요. 따라서 n이 뭐가 되는 거예요?
n은 마이너스 2가 돼요. n이 마이너스 2가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값이 뭐가 나오냐? 볼까? 저기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16이 되겠죠? 16.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4. 6, 4, 24. 마이너스 24. 더하기 25.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7이 되죠? 17은 소수 맞죠?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게, 그지? 소수잖아요. 이 소수 맞아요. 얘도 한번 해봅시다. 얘도 한번 하면, 얘도 이항하면, n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4는 0이 될 거예요. 얘는 n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 될 거예요. 그죠? 따라서 n은 2가 될 거예요. 2를 한번 넣어볼까요? 저기다가 넣으면 똑같이 16인 거야. 얘도 마이너스 24가 되는 거야. 그죠? 뭐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죠? 25가 돼서 얘는 17이 돼서 소수예요. 따라서 구하는 정수 n의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2가 정답이 되는 거죠. 2가 우리는 지금 답을 이걸 써줘야 되는 거야. 어? 둘다 써줘야 되겠네. 미안해요. 마이너스 2 또는 2라고 써야 되겠네. 난 똑같은 줄 알았는데 틀리구나. 그죠? 두 개가 되는 거지 답이. 문제 다시 한번 보면 제가 뭐예요? x의 4승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의 형태예요. 얘가 소수가 되래요, 이 값이. 그 정수 n의 값을 정하래요. 얘를 인수분해를 해줬어요. 얘, 그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로 바꿨어요. 여기까지 해놓는 게 중요해. 뭔가를 더하고 뭔가를 뺄지 잘 보세요. 여기다가, 그죠? 10n제곱을 만들어주고, 마이너스 16n제곱을 해주면, 얘 4n의 제곱으로 씻게 되잖아요. 그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로 바꿔서 인수분해를 했어요. 인수분해를 해놔 보니까, 모 곱하기 인수들끼리의 곱이 소수가 나와야 되는데, 소수가 나오려면 둘 중에 하나는 1이어야 한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그죠? 우리 1이어야 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1이어야 한다는 거 알기 전에, 그지? 이 값이 둘다 0보다 크다라는 건 알았어. 그지? 안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1일 때 해보니까, 그지, 17이 나와서 마이너스 2고, 얘일 때 해보니까, 그지, n이 1일 때 소수가 얘라서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 17번을 인수분해를 하는 게 나와요. x-y, y-z, z-x. 둘다 3승짜리예요. 3승짜리예요. 노가다성 문제죠. 자, 여기다가 는을 쳐줘 볼게요. 우리 이 3승짜리예요. 3승짜리. 그죠? 그냥 전개해 볼게요. x의 3승이 되겠죠. 마이너스 3배의 앞에 거의 제곱, 그죠? 뒤에 거. 더하기 3배의 앞에 거 뒤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3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얘 똑같이 해볼게요. 더하기 앞에 거의 3제곱 마이너스 3배의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 더하기 3배의 앞에 거 뒤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3제곱 더하기 자 앞에 거의 3제곱 마이너스 3배의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 더하기 3배의
앞에 거 뒤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야.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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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만 없어지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여섯 덩이가 남았어요. 3 들어가고 그죠? 저런 애들이 남았어요. 자, 마이너스 3으로 뽑아도 될 듯, 그지? 그죠? 뽑아도 되겠죠? 자, 여기에 x제곱이 있죠? x제곱 있는 애또 어디냐? 여기에 있죠? 저기 있어요. 일단은 귀찮으니까 마이너스 3을 일단 뽑아놔 봅시다. 마이너스 3을 뽑고, 자, 마이너스 3 뽑으면 x제곱 y죠. 얘 더하기. 더하기가 아니지, 얘는.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xy의 제곱. 얘는 더하기 y제곱 z. 얘는 마이너스 yz의 제곱. 얘는 더하기 z제곱 x. 얘는 마이너스 zx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순서를 약간 바꿔보도록 하자. x제곱 있는 애들끼리 먼저 모아볼게요. x제곱 있는 애가 제죠. x제곱 y고 마이너스 zx의 제곱. 그 다음에 y제곱 있는 애들, 얘랑 얘죠. 마이너스 xy의 제곱 더하기 y제곱 z. 그 다음에 얘랑 얘안 왔냐? z제곱 있는 애. yz의 제곱 더하기 z제곱 x가 될 거예요. 글씨가 알아보기 힘들죠? 마이너스 3이고, 그죠? 중괄호를 한번 써줄게요. 중괄호를 써주고. x제곱으로 묶을 거예요. 그럼 y-z가 되죠? y-z의 x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y, y제곱으로 묶을 거예요. y제곱으로 묶을 거예요. 그러면, y제곱으로 묶을 거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x랑 z인데 z 마이너스 x로 할까요? z 마이너스 x로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미안하다. 화이트 어디 갔냐? 한 문자에 대해서 해야지, 그지? X로만 할게요, X. X제곱으로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X가 있는 애가 어딨어?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지? 여긴 마이너스가 있고, 여긴 플러스잖아요. 엑스로 묶을 거예요, 엑스로 묶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부호를 뭘로 해줄까도 생각을 해야 돼. 마이너스 엑스, 아니요. 마이너스 와이 제곱, 플러스 z 제곱? 순서도 좀안 좋지? 마이너스 뽑도록 할게요. y제곱 마이너스 z제곱으로 하자. 알았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예요? x가 없는 애들. x가 없는 애들. 얘가 있네요. 얘는 그냥 둘 다, 지금 y 마이너스 z로 될것 같아. 그지? 딱 보니까 여기까지 하니까 y 마이너스 z지? 그지? 맞아요?
y-z로 다시 묶을 거예요. 그러면 y-z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기 y-z를 해주고 yz로 묶으면 이거 되죠? 그죠? 맞아요? 저렇게 하는 거네. 그죠? 저렇게 하는 거네. 그리고 얘는 가운데 있는 애는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y 마이너스 z, y 플러스 z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쓰자. 다시 한번 쓰자. 얘는 마이너스 3이고 다시 한번 뭘로 묶을 거예요? y 마이너스 z로 묶을 거예요. y 마이너스 z로 묶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x제곱만 남을 테고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y 플러스 z만 남을 거예요. y 플러스 z만 남을 거예요. 그 다음에 x도 남겠지. x도 남겠지. 얘는 더하기 yz 이렇게 되겠네. yz 이렇게 되겠네. 얘는 곱과 합이 여기 보이네. 곱과 합이 보이네. 그지? 얘는 y일 테고, 얘는 z일 테고, 둘 다, 그지? 마이너스 줘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얘가 인수분해 되니까 y-z고,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돼요? 이 위에 있는 애는 x-y, x-z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x-y, y-z 이렇게 써줘도 되는데 x-y, y-z, z-x라고 마이너스 뽑아서 얘 마이너스 없애주는 게더 깔끔하겠지, 그지? 다시 한번 쓸게요. 세 배, x-y, y-z, z-x, 이렇게 써주는 게더 좋겠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 자, 이 실수하기 딱 좋은 거네, 그지? 좀 꼼꼼하게 풀으면 괜찮겠네요. 자, 인수분해, 어려운 인수분해 봤어요.